12시 40여 분 지금 소래포구에 도착해서 소래포구 난전시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붕장어가 좋네. 붕장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키로에 3만. 아, 손질해 주시고. 아, 여기 이렇게 손질해 주시고 구워 먹게 요 3만 원이나 하네요. 그러시면은 갖다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요거는 예, 사이즈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예. 다음에 간재미 이런 건 어떻게 해요? 2만 원이요. 아, 작은 건 10,000원, 큰 거는 2만 원. 그렇네요. 소라는 10,000원부터 15,000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름이 뭐예요? 어떤가? 요거 개망둥어. 개망둥어? 아, 요것도 개망둥어구나. 기름망둥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건요, 가자미예요? 응. 아, 가자미. 이거 사는 것 같네. 예. 고맙습니다. 이거 망둥어. 네, 망둥어입니다. 망둥어는 키로에 10,000원 그렇게. 네, 장어. 살아있는 장어네. 장어. 네, 새우. 그러면 10,000원, 15,000원 그래야 하네요. 10,000원, 15,000원. 15,000원, 이런 거. 다른 거를 또 너무 준 것도 그렇네요. 2kg만 2kg 2만 원. 이만 죽은 게 오늘 가격이 올랐네요. 죽은 게 15,000원, 2kg 25,000원. 예, 죽은 게 25,000원이면 오른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젓갈이 생새우가 없고 소금 섞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25,000원. 요건 소금 들어간 거죠? 예, 그냥 갖다가 삭히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요거는 보니까 예, 새우죠. 예, 저건. 이거는 다 삭힌 거 똑같습니다. 35,000원이에요. 근데 3만원씩 가져가요. 이거는 이제 좀 덜 섞인 거라 이제 3만원. 소금이 안 녹았잖아요. 엄마, 네, 오늘 땡겨봐. 뭐 써, 이모? 생새우는 없고. 네, 그렇네. 이런 건 깨끗하네요. 깨끗한 건 이제 3만원. 좀 섞인 거는 25,000원짜리 그렇네요. 예.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10,000원, 2만 원. 2만 원. 날짜에 준 거 이제 10,000원, 2만 원. 그렇네요. 까져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이제 12,500원, 15,000원. 네. 여기 이제 10,000원. 서대? 예. 오늘은 생이 없습니다. 생새우는 없습니다. 생새우 좌대가 저 앞에 여기인데, 여기다 지금 오늘은 좌판이 다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생새우가 없습니다. 수요일 정오 시간대 배 들어왔다가 가는데 지금 물이 완전히 다 있죠. 여기 배는 들어와서 다 물건들은 내리고 했는데, 하여간 했는데, 오늘은 생새우가 들어오는 물대가 아니라서 지금 없습니다. 온 거는 15,000원, 그다음에 10,000원 돌게. 그다음에 요거는 중화새우 새우젓이네. 중화새우 젓갈. 중화새우도 저렇게 소금을 해서 담네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래 해놓은 것 같네요. 예. 여기. 새우, 여기 뭐, 갑오징어, 20,000원, 10,000원. 요, 소라는 작은 건 8,000원, 그 다음에 15,000원. 요, 주꾸미. 여기 이제 중화새우가 있네요. 중화새우는 이 꼬불 똑같이 그러네요. 10,000원.
예. 만원, 필요에 만원, 죽은 거, 사는 거는 15,000원이네요. 예. 사는 건 15,000원. 예, 그렇네요. 만원 싸운 게. 이거는, 여기는 전부 이렇게 가격을 써놔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다 얼마씩 이렇게 써놓고, 여기 가오리도 큰 것들을 해놓고, 풀빵도 맛있게 있고, 그 다음에 번데기, 추억의 번데기도 이렇게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이거 망둥어 말린 거. 여기는 한 망에 10,000원씩 그렇게 하네요. 그 중국산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번데기 뭐 지금은 한국 거는 없겠죠? 여기 전부 다 10,000원짜리 이렇게 가격표에다 써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해놓으셨네요. 보기 좋네요. 이 자체가. 여기 놓으셔서 이렇게 갖추면 되겠네요. 전부. 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잘 됐네요. 여기는 난전어 시장에서 시장 안쪽으로 다 오는 그 사이길이 사이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소라 같은 것도 이렇게 싹 이렇게 많이 있네요. 소라.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인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폐류 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폐류. 꽃게 있고 여기 이제 새우도 많이 파시는 오늘은 새우가 한 다리 새우가 많이 있네요. 새우가 15,000원인데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수입 갑오징어 대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 보면은 여기 바로 바다 쪽 연결되는 포구예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는 그 저 건너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건 20,000원, 18,000원 그렇게 하네요. 지금 꽃게가 18,000원, 20,000원. 예. 아니요, 지금 그냥 찍으러 왔어요. 예. 돌문어도 여기 있네요. 돌문어는 어떻게 해요? 키로에? 35,000원 키로에. 예. 돌문어 오늘 여기 있네요. 갑오징어. 예. 한번. 돌문어가 35,000원. 예. 사전의 집입니다. 여, 진영수산 옆에는 어제 물건 다 팔고 오늘 꽃게가 안 들어와가지고 없다 그러네요. 한번 여기만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여, 전어가 큰 거는 30,000원. 손질해주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장 거는 20,000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참고로다가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아침에 도매가, 도매로 이렇게 파는 데가 손질해 주지 않는 겁니다. 거기는 32,000원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싸게 느껴져요. 그다음에 이제 광어는 얼마예요? 그냥 오랜만에 한번 당해 볼게요. 예. 키로에 3만 원. 예. 35,000원. 이거 다 손질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떠드리는 거 가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별 그렇게 높게 안 느껴져요. 그다음에 요 우럭은 어떻게 가요? 25,000원. 큰 건 30,000원. 예. 그 다음에 여기 히라스는 방어. 방어 새끼요? 아, 매직원. 요건 어떻게 가요? 키로는 2만원. 키로 안 되는 건 한 마리 10,000원이에요. 한 마리 10,000원. 다 해주시니까, 예. 그건 뭐 다 이해가는 가격이에요. 예. 그건 뭐 그렇게 있네요. 참돔인가, 지금? 예. 35,000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런 것 좀 있고, 이제 낙지 있고 그런데, 낙지는 국산은 언제쯤 들어와요? 꽃게 끝나고 이제 들어오고, 들어오면 이제 가격도 확 올라가고, 예, 그렇네요. 뭐 사실 그냥 뭐 약품 처리 안 했으면 들어오면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뭐 같은 거, 요즘은 다 디젤 낙지 들어오는 것도 좋아요, 다. 요즘 자체. 그냥 물이 들어와 있고, 오늘이 10월 19일 수요일 정오 정도입니다. 굉장히 구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늘이 너무 맹맹하네요. 하늘은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공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